소금이 약간 좀 넣이지. 일반 귤을 쓰면은 일반 귤 있잖아요. 땡기는 거 그걸 쓰면은 조금씩 여기가 터져요. 바람에. 이거는 안 터져. 늘어날 때문에. 이것도 두 개 분데. 아, 두 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천막이야. 다이소 고추를 떠오르기. 이게 원래 이게 타프를 쳐야 멋있어요. 춥다고 씨발 기어다니는 놈이 씨발 불이 쓰니까 불 앞으로 착 의자를 땡긴다. 좀 아주 나쁜 놈인데 이거. 야 이거 꼭 그 꼭 곰치같이 생겼네. 이 털이가. 아우 바람이 차. 아이고 엄청 차요. 그래도 어제 이 정도면 괜찮겠네. 강원도가 이 정도면 내가 강원도 온 날 이런 날 만나기 어려워. 아이고 정전 가면 막 난리가 나 추워가지고. 8월 달에도 서리가 서리가. 내가 정선 제일 잘 가는 데가 미락수. 예, 전수 속은 거 아니야. 거기 가냐면은 그것 때문에 이거 포함이야. 거기 내 공기 아니야. 그 밑 때문에. 다음에 미락수라고 써 있어요. 예. 거기로 한번 가보셔. 예. 미락수. 거기는 유명 하늘이 안 보여. 미락수요 숲? 미락수. 숲. 숲. 아. 그 한강에서 그 저기 송강에서도 안 보여. 거기 화암도 예. 무슨 안 보여. 거기가? 여기 데크도 있어요. 다 공짜야. 그래요? 정부에 준 거야. 화장실도 비싸. 근데 내가 또 단양도 알려줄게. 단양. 기가 막히니 충주도 알려줄게. 좋은데 나가시네. 형님. 충주. 아유 나 미쳤다 했어요. 저기.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무료로 가야지. 아이. 우리가 뭐 부자도 아니고. 이제 이게 왜 생기게 됐냐. 동기가 이게 자치단체에서 이걸 하게 된 동기가 단양한테 저걸 했어. 충격을 받았어. 단양. 단양은 공장도 없고 아무도 없어. 창출이 안 되는 거야. 돈이 사람들 뿌려야 자립도가 5%밖에 안 돼. 그 95%를 중앙정부 받아. 이거 받으려니까 맨날 사정을 해야 돼. 근데 단양 똑똑한 놈이 하나 됐어. 청와대에 있던 놈이 거기 갔어. 군수가 됐어. 그러니 박근혜 때 찾아갔어. 나 좀 잘 좀 시켜주시오. 그 어떻게 하면 되겠냐. 공장 허가가 원래 다 안 돼. 안 되는 거. 생산시설 단양은 안 돼. 네? 너무 깨끗하게 되지가 않아. 청정이 되지 않고. 버섯을 하고 싶은데도 기온 때문에 또 안 돼. 그러면 하우스라면 단가가 또 안 맞아. 그게 영농을 또 뭘 해냐. 이 사람이 촬영하는 게 어떻게 하냐 면 단양은 좋은데 기반시설이 안 돼가지고 그거 어디 저걸 했어. 관광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좋다고 보니까 마스터를 하려는데 단양은 충족이 밀었다. 마스터가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캠핑장을 만들었어요. 내가 캠핑이 450만원 할때야. 근데 캠핑도 깔끔하고 멋진 사람들이 주로 캠핑을 할 때지 지금 요즘이 뜨지기 사람들이 다 다니잖아. 그냥 담배차가겠지. 인도차에다가 계시고 깡통 하나 씩 지금 다니고 담배차라며요. 그런 거 다니세요. 지금 그런 거 다녀. 근데 단양 단독길을 만들었어. 단독길이 내가 뭐냐면 이런 강에다가요 쭉 데크를 깔았어요. 다 데크를 산책로를 나무로 이런 나무로 다 해가지고 바닥을 만들어가지고 데크를 다 깔았어. 깔고 이걸 만들었어. 이거를. 그리고 그랬더니 단양 시장이 다 살았어요. 시장이 다 살아났어. 뭐던데 사다가 오게 하니 네.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 돈을 얼마를 받았냐면은 만 원을 받아. 여기 들어올 때 만 원을 받고 5천 원을 단양 상품권을 줬어요. 단양 상품권. 이것도 단양에서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는 시장이 살래. 그래서 주민들 보내면 5천 원도 받지 말아라.
총선 누가 하냐면 어차피 노인네들이 근로사업을 해. 그 사람들이 해. 그리고 만 원을 받고요. 만 오천 원을 받고 만 오천 원 상품을 줘요. 그래가지고 만 오천 원 받아줘라. 그걸 써야겠잖아. 그럼 지가 시장 가서 한번 만 오천 원씩만 삽니까? 한 5만 원씩 사지. 그죠? 시장을 그걸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매출이 올라갔어. 가지고 자리도가 35%까지 올라갔어. 네. 35%까지 가지고 자리도가 40%였어. 근데 충동도가 받으려면 충주에서 받았어. 오! 하나 옆이야. 우리는 충주에 공장도 있고 다 생산시설이 있는데 단양부터도 자리도가 안 돼. 그래서 충주에다가 이제 돈을 들이기 시작한 거야. 충주에서. 그러다가 충주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이게 저희가 공짜가. 그다가 충주 받은 게 평창이야. 그다음에 또 충주 받은 게 저기야, 정선. 정선은 뭘 해냈냐면 목욕탕을 사우나를 만들어놨어요. 그건 처음 들어봐. 화암에 사우나 있어요. 3,500원 받아요. 아니요, 거기 가봤잖아, 자기. 화암 약수. 사우나. 있어요. 목욕탕. 나 거기 3번 가봤어. 목욕탕이지, 사우나 말고. 사우나 있어요, 사우나. 목욕탕이라네. 네. 동네. 동네 사람은 공짜고 우리 같은 사람은 3,500원. 네, 동네 목욕탕. 네. 네. 그 태양광을 만들어서 맞아요. 돈도 안 들어가. 저도 거기 같이 있어. 그래가지고 정선에서는 뭘 만들었냐면 데크를 만들어. 데크. 나무 데크를 이걸로. 그리고 돈도 안 받아. 그런 거 밑에 소금광으로 거기서 캠핑해서 걸어 안 한다고. 안 해요. 절대 장품. 그리고 동네 한 사람은 정선에서는 일본어 들어서도 구박하지 말아라. 캠핑할 구박하지 말아라. 그게 잘해. 네? 쓰레기 우리가 줄 테니 정부에 살 테니 그냥 놔둬라. 구박하지 말아라. 가지고 정선이 왜 정선은 너 보니까 안 와. 근데 정선은 또 사진 붙었어. 저 정선이 뭐? 제일 못된 데가 충청도야. 충청도. 그것도 충청 남도야. 북도는 안 그래. 제일 못된 데가 예산. 그건 다 알아. 사람들이. 예산 사람들은요. 다녀보신 분들 뭐 알잖아. 살 못 들어오니까 동네 입구에다 역 디귿자를 갖다 박아놨어. 그리고 캠핑 도로에다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낚시하라고 예당도수를 가잖아요. 벌써 동네 사람 돌면서 돈나면 돈 영수증서 집에 또 받아가. 그러면 안 돼. 또 정 또 이 또 운영을 잘하는 데가 노동자예요. 그 청정 고승민이 얼마나 또 잘하냐면은 우리가 캠핑을 그 이제 노래 축제 때문에 가요. 가면은 캠핑 차 있죠. 차 대게. 이 강변에다가 주차장을 몇 수천 대게 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외지 사람 먼저 우선 해줘라. 그리고 자리도 있잖요. 노래하면 그 가수들 오잖아. 그러면 그 유명인 사람 맨 앞으로 땡기잖요. 거긴 안 그래. 외지에서 온 사람 앞으로 땡겨라. 대신 이제 축제하느라고 그 높은 관계자들 때문에 앞에 거기만 좀 남겨놓고 나머지는 일단 외지. 그리고 이 주민들은 뒤로 가라. 야,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이 안 부닥하게 놀러 오는 거야. 그렇지. 그 군수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네. 아, 정선이. 정선이. 시장도 살고. 그럼요. 그래가지고. 괜찮지 말아라. 그 청성 군수님이 지금 몇 년을 하는지 몰라. 왜냐, 주민들이 뽑아주는 거야. 왜냐, 그분 때문에 청성 사과가 또 외국으로 나가. 그렇게 운영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캠핑 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을 해버리면은 지금 내가 서산을 아까 얘기하는데 맞지? 왜 내가 그 말이 맞냐? 남당항이죠. 남도가 제일 못됐어요. 충청남도에 있는 홍성 남당항이 처음에는 캠핑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시오. 많이 갔었어. 많이 갔는데 지금 거기요. 캠핑카 못 들어오게 아니요? 다 막아버린 거. 음색해요. 그러면은 캠핑 가는 사람들이 와야 그 사람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놀러면 하루 이틀 놀이고 그럼 와도 아무리 싸운다고 해도 다 먹어. 그러면은 거기까지 팔아준단 말이야. 그런데 처음에는 와서 많이 팔아주니까 좋아하고 나중에 사람 많아지면은 쓰레기 버리고 간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 저기 어떤 고기야? 갈비요. 구경 좀 시켜. 예, 갈비. 어떻게 많이 맛있죠. 구워야 돼. 그냥 팔아다 구워야 돼. 굽다가 물이 좀 많이 생기잖아. 그럼 물을 좀 따라버려야지. 짜져. 짜지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이거 저기 그 요리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가져온 건데 얼음까지 다 이렇게 넣었어. 얼음도 두 겹으로 넣었어. 이게 일반인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저기 얼음 남았어? 얼음 몇 시? 얼음 나중에 줘.
이거 한 3일 와도 안 녹여. 이거는 안 되고. 이거 얼음 이거 그냥? 아니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다른 거랑. 됐어. 고기가 이제 얼다 보면 이게 물이 좀 얼린 거라 물 조금 생겨. 물을 다 그놈을 졸이면 짜더라고.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 물 조금 버리라고. 그게 포인트라고. 그럼 한 분은 여기 오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섬을 봐. 네. 애들이 제가 할게요. 제가 자리. 이게 저 아이스박스를 아직도 안 녹을 것 같아요. 아이스박스 이제 겨 있죠. 네. 좀 들어보세요. 아이스박스 그 받침이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받침이. 넣어놔야 돼. 난 땅인 건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땅 놓고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거 따이죠. 이만큼만 따자고요. 예? 나머지 남을 거야 아마 다 못 먹고. 그냥 많이 따지 마. 예. 네. 그래서 그걸 조금만이라도 넣어서 넣을 수 있도록 먹을 거야. 이걸 대표이지 먼저. 나 아직도 얼려 있다. 이거 3일을 놔둬도 안 녹여. 그럴 거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이 크라우드 이게 저 편의점에서 준 건데, 아이고 듣는 대로 들어가. 이거는 쌀을 닦고. 그리고 이거를요. 야 안 녹여. 사장님 한 분 계셔. 예. 녹으면 안 되니까. 아유 녹는 게 아니라 녹어야 돼요. 이거 안 녹어도 못 먹어. 이리 와봐. 아, 됐어. 여기서 봐봐. 나 이제 보고 가. 찾아봐야지. 호박으로 해서 이거 잡아주라고. 호텔이 아니라 골프장이지, 포천. 거기 무지개가 부자들 먹나 봐. 근데 그분들이 먹는 거야. 거기 만약에 음식 맛없으면은 갈비탕 하나가 4만 원이래요. 갈비탕 하나가. 근데 거기다 맛없는 거 놔봐, 이거. 그분들이 먹는 거라고 들어요. 있어. 그릇이 어디야? 여기다 던져 말고. 그릇이 거기 쓴 그릇이 있는데. 나. 내가 그릇 줄게.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아, 따뜻해. 네. 야. 네. 이 그릇 좀 바꿀게. 요거. 야, 이거 줄 거야? 이리 와. 네. 바꿀게, 이렇게. 요거를. 아, 있어. 이렇게 들고, 이거 왔다 갔다 하지. 네. 거기를 딱 있어. 너 뭐 찾아? 아 이거 그릇이 또 있어야 된다. 슬기야 여기 뚜껑 있잖아. 뚜껑 밤 보면서 뚜껑을 닫아야지. 아 물 맞았나 보여. 아 네가 봐. 네가 선수 아니야. 또 칠다고. 그 사람들 또 며칠 더 있어야 돼. 또 아 돼 있어 또. 이만큼 많이? 그렇지. 많이 쌀 뿌리던데. 뭐 드세요.
음식이 어디 다 먹고 가도 아이스 무슨 스테인리스 거야 이게? 이 이거. 예, 스테인리. 20만 원짜리. 아, 그 비싸. 우리 7만 원짜리잖아. 네. 야, 저게 이렇게 양은 구수해가지고 고기도 좀 굴릴 수 있는데 어디가 좋아? 죽여 좀 들어가서 지나가서. 씨, 아침에까지 내가 씨발 똑똑 기댔는데. 엄청 힘들더라고. 감사합니다. 아, 그거만 펼쳐도 될 것 같아요. 하나에? 그거만 펼치고 일단 네. 이거 놓고 지나자고요.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 할 때 이거 쓰고 없을 때 내가 저 사라컵 쓰고. 그러네. 그게 낫겠다. 여기다 더 돌면 돼. 예. 녹음 그거 돌아놓고 이걸 다시 냉장고에 치고 올라. 숟갈로 떼야지. 이거 안 떼는 네 숟갈. 그게 나을 것 같아. 이 점점 찢어지니까. 아, 찢어져. 아이고 고수님 이제 맛이 섰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잘 두기야 이 바나나 이거 내 주고 이거 좋지? 네. 이게 좋아. 가스가 맛이 갔어. 가스. 요거 먹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키지 마. 네, 요거까지만 해. 이게 보기보다 양이 많이요. 많어. 이게 펼쳐놓으면 많은 거야. 됐어. 아, 됐어, 됐어. 요것도 이거 나무. 그거 이제 냉장고 넣으면 돼. 요거는 녹기 전에. 이 커서 이거 냉장고 안 들어갈 텐데. 조금만 기다려. 이게 크더라고. 5박 2만 시계 어? 5월달에도 네. 걔 들이잖아 놀래요. 아이고 무서워. 무서워가지고
나 여기 고기 되게 많이 남았거든. 미안해. 어떡하냐 그럼. 상당히 야 고마운 사람이야. 어. 네 주위에는 저런 사람이 많아야 돼. 어저께 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 어? 그럼 없는 게 도와준 거야. 네. 와. 그 4인분 4명이 먹는다는 것 같은데? 6인분인가? 3kg나 5kg 3.5kg 그죠? 네. 3kg 아니 그거 갖고 오면 잘 먹여. 그게 나와. 네. 이거 밑에 닦고 걸레 쳤어. 저 걸레 저 뒤에 니 뒤에 등 뒤에 아니 짜지 마. 아니 짜지 말래 이거는. 이틀 닦아내 그게. 줘봐 이리 줘 이리 줘봐. 그 나무 다이 다이 딱 이거 닦고 고기 더 빼야겠다. 하나 더 빼야 돼. 응. 양파스라 아니 고기를 더 빼 여기 더 빼야 된다 이따가 네. 여기 저기에 젓가락 있어 저기 찾아 나무 젓가락 네 바람막이 어떻게 하려나 이걸로 안 되나? 네 바람막이 어떻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져 아까 이렇게 불이 갔는데 지금 이렇게 돌려 그 이빠나가 화력이 좋아요 네 여기 인기 많더라고 이빠나가 녹았네? 안 녹았네? 국물을 조금 버릴까? 아니, 나 졸여야 돼, 졸여야 돼. 그냥 졸이고, 아, 이렇게 짜더라고. 아, 이따 졸이고 나 보자고. 젓가락을 하시나.
그래서 아들이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 이 국물 조금 버리면 낫다고. 거기에 주저 없어. 그냥 다 먹으면 짜다고. 아이씨 하는. 어? 아니 이거 주 어.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아니 돌려서 해. 아니 가지 먹고 올려. 그렇죠. 이게 쪼개야 되는 거야 국물이. 이상으로 하는 거. 아, 그래도 사장님이 그렇게 캠핑을 또 좋아하시니 이럴 때 한번 또 와서 와야지. 아침에 아침에 이제 몇 시간씩 해서 물어봤잖아. 가장 뭐 사먹지 비슷하게 얘기하길래 아 10가지 왔는데 왜 사먹어. 가지고 일어나서 이거 다 준비했어요. 사장님 캠핑은 막 불멍도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 또 잤어. 불멍은 아무나 못해. 아 근데 벌이 나더라고. 내가 깨놨댔어. 예, 추우실까봐 나무 떼는 거야. 사장님은 찍으실 때 얼굴 안 나오게. 사장님. 앉으시죠. 네. 자기 뭐 왜? 네? 내가 볼 거야. 김치랑 가져야지. 아 여기서 김치 있어? 있어요? 한 통 가져. 깍두기 혹시 아, 달라고 드리고 가려고. 깍두기 북한식으로 담아놓은 게 있는데. 북한식. 김치. 근데 북한은요. 그 북한 거는요. 조금만 조금만. 뭐가 있냐면은 저기 간질을 하네. 그러니까 그냥 달해. 네. 맛이 없어. 그런데 북한 거는 안 먹어봤죠. 조금만 조금만요. 아 놓고 하면 다 놓고 아 요만한 통이에요. 요만한 네. 통. 다 놓고 통째로 놓고 통은 다 드시고 김치 나중에 가져오시면 돼. 통만 그래도 돼. 아 그래도 저 그냥 그거 갖다 놓고 먹고 가져와. 아 오늘 먹고 가야 돼. 먹고 가야 돼. 먹으라고 그래. 야 돼. 김치 가져와. 아유 뭐 나 오다 오다 날 맞춰 안 돼. 비 오는 날 뭐이는 근데 이거 어떻게 얼른 놔둬. 아 이거 놓지. 암튼 놓아야 돼. 이따 여기다 놓고 뭐 먹어야지. 걸기 묻는다고. 아니, 놔 괜찮아. 저기 예. 뭐더라? 저거 제가 머위를 10년 전에 심어놨는데 그게 낚시터에 많이 자랐어. 그래서 머위를 제가 머위를 좋아해요. 이파리는 반찬 만들고. 아이스박스 들으세요. 저기 아무도 안 해. 아이스박스 다 됐어. 다 닦을 거예요. 이제 다 됐다. 아이, 그래. 그래서 저기 뭐야. 머위 줄기가 요번에 많이 났어. 그래서 반찬을. 됐죠. 요거, 요거는 북한식이니까 그냥 맛없어도 먹어. 틀려, 맛이. 아, 그거 나 그냥 막 드세요. 그, 뭐 아가미 전 넣고서. 아가미 염태 들어가고요. 여기는 한국은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설탕을 하는데 북한 사람들. 이상. 들깨. 네, 들깨. 머위 낚시터에서, 낚시터에서 들깨가. 아, 고맙게 하세요. 고맙게. 아, 고까지. 김치 드리려고 하지 않니? 어우, 우리. 너무 다 김치하고 해서. 드세요. 이거, 이거 안 줘도 돼요, 통은. 많이 필요 없으면 김두개 사장님 드리면 되고. 김두개 가지고 가면 돼. 계속 드려. 아니 지금 필요 없이요. 아니 나중에. 아니 나중에. 그게 지금 갖고 안 갖고 와야 상관없이. 이제 저 부사만 하나 얻어서. 이거 요 자리야. 있어요? 아니 제가 아주 딱 넣었어. 혼자는 괜찮은데 우리는 셋이 자잖아. 주교가 이제 행복하게 자요. 주교가 대한민국에서 팔 때 제일 좋은 애요. 맛있잖아요. 이게 딱이야. 저희도 그것만 갖고 다녀. 처음에 뭘로 큰 걸 갖고 다녔는데, 아이고, 호흡이 차지해가지고 안 돼.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예. 네. 우리 처음에 전기밥 썼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걸 입고 살다가 스테레오로 된 거 같잖아. 그거 기침 거를. 아, 이게 좋아요. 그러면 못 쓰겠어. 그러니까.
닦기만 하고 불이 잘해도. 우린 저가 지금 몇 년 썼죠? 그래서 그래도 괜찮죠. 딱 봤더니 이걸 사했더니 양을 내고 이걸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풍년 이걸 사야 돼. 다 샀어. 풍년이 좋아. 네. 근데 풍년은 똑같이 2-3명인데 좀 커. 근데 스네는 이만해. 그렇지. 이쁘 샀거든. 다시 그 처음으로 이거 샀어. 탁 버렸어. 탁. 글쩍 좀 안 돼. 아, 그건 조정을 그게 드셔. 다 버려 자꾸. 이제 우리는 이제 하자가 저기 칙칙칙 돌아간 저기 헐룩 해서 빠지네. 빼서 안다 놓고 댕기. 얘 건 빠지는데 기치건 안 벗어. 나도 이거 잊어버릴까 두고 다녀. 네, 안다 놓고 댕기. 그거 빠지면 안 되지. 그리고 밥에다 좀 타면은 그걸 좀 놔뒀다가 만약에 이제 아침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녁 때 밥이 없잖아. 그러면은 아무나 밥을 많이 안 긁고 그러면 저녁 때 누룽밥 끓여서 먹어. 그럼 뜨뜨거잖아. 한국 사람 뜨뜨거운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중국 분들이 그 기름기를 먹어도 병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딱한 뜨거운 거 먹잖아. 이번에도 중국 여행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마트에서도요 냉장고가 없는 데가 있고 호텔을 들어가면 냉장고가 없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기름기를 먹으니까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다 뜨끄럽게 먹어. 그게 맞는 말이야. 그리고 중국에 약간 이 북쪽 올라가면 거기는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음식이 상하지가 않아요. 몽골은 시장 가잖아요. 추자시장을 가면요. 난 며칠 배추가 쌓여있는 줄 알았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소대가리야. 소대가리를 우리 김장할 때 배추 싸듯이 싸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야. 이렇게 냉장고 이렇게 넣냐. 이거 위생이 왜 이러니까. 습도가 없어서 상하지 않아. 습도가 시창해요. 습도가 없습니다. 고기도요. 그냥 빨래줄에 돌아놨어요. 그러면 쓱쓱쓱쓱 칼자를 바로 소대가리가 하나가 얼마인지 알아? 그 당시에 13,000원 했었어. 목돈으로 13,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청도에 가면서 짝퉁 시장 있더라고요. 그 명품 갖다 짝퉁 다 놓고 파는 거기 가니까. 이게 사온 거 아니야?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걔네들이 있잖아요. 한국돈 만 원. 이걸 외우고 있더라고. 한국돈 만 원. 예. 50원짜리를 우리 벨트도 사도 만 원 주고. 그 저기 나 뭐지 한국 사람들이 50 중고차 50块 한 그 모르니까 그 잘 모르고 이러니까 나 한국 말 어디서 누가 배웠는지 한국돈 만 원. 한국돈 만 원. 한국돈 만 원. 예, 만 원이 다 싼 줄라고그랬더라고. 난 모자 하나 싸서 이렇게 다 가리느라고. 나도 모자하고 벨트. 북한 사람이라 거기 가서 또 뭐 어떻게 나쁜 일 있을까봐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이거 하나 쓰고. 아니 북한 여기 몇 년도에 들어오셨어요? 2010년도. 14년도. 두만강 건너서 압록강 건너서. 두만강. 우리는 압록강 아니에요. 두만강. 어디세요? 두만강도 우리는 하류. 이 꼭대기구나. 이 꼭, 이 맨 러시아하고 시도. 중국하고 예, 만나는. 사할린하고 비슷한데. 러시아 중국. 동네 이름이 뭐예요? 언성. 언성. 네, 제 꼭대기. 우리 그러니까. 우리 집이 언성이면 중국은 건너면 주머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땅끝에 그거 표 이적표는 있잖아. 이적표가 땅끝이라고. 여기는 거기가 땅끝이 되는 거예요. 14년 되셨네. 14년 되셨네. 14년. 그치? 거기가 땅끝이지? 땅끝. 거기도. 아, 이제 실제 여기 한국에 오시는데 그 북한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니지. 우리나라에서 이거 받는 게 맞죠? 인간들이 몰라요. 더 심각해요? 심각하죠. 역전에 우리가 김일성 군만 죽었을 때 94년도 95년도 아 가다가 시찬하셨군요. 역전에 가면 무슨 게 쌓여있어. 그게 무더기 쌓여있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특별히 보면 애들이 죽어서 이렇게 없어지고 거기다가 다 쌓아놔. 역전 안에서. 근데 이 겨울에? 역전 사람들 못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 관리를 못하고 할까. 그 경찰이 나와서 다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갔어. 하루 전에 일곱 아들들이 그리고 저희가 죽어있어. 아, 그렇게 심각해요? 아유, 여기는 그 옛날 60년대에 배고파 뉴스 해도 그래도 보리밥은 먹었다니. 굶어 죽는다라고. 그렇죠. 굶어 죽지 않았어요?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없어서 죽는 게 없으니까. 아 진짜 굶어 죽어? 아유 굶어 죽은 사람은 제일 먼저 굶어 죽은 게 인테리가 굶어 죽었어. 인테리. 인테리가 뭐야? 인테리 모르세요? 교원 뭐 이런. 잘 사는 사람들. 아니
지식 가진 사람들, 지식인들. 아, 바로 알아봤어요. 예, 지식인들이 죽었다고. 개헌이.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딱, 틀에 딱 메워가지고, 그 짜여진 타이틀 안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밥달랑을 묻은다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하고 하다 했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공급이 딱 됐으니까, 우리는 산지 사동을 풀어줘. 해주지. 내가 장사할 수 있는데. 짜지 않아. 장사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장사를 못한다. 못하지. 그리고 주는 것만 먹으니까. 그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가 상해도 장사하는 머리하고 배워주는 머리하고 달라요. 아, 예, 달라요. 원래 장사 머리가 더 잘, 머리가 잘 돌아가. 근데 교훈 들이는 사람들은 머리가 단순해. 단순해. 그리고 교훈 있는 사람들 넘이 집 가서 막 뭐 달라고 못하잖아 또. 못하지. 나 배고파요. 교육자 기관이다 이거지. 네. 그게 굶어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제일 먼저 죽었어요. 죽은 게 제일 많이 지식인들이, 인생들이 죽었다고. 굶어 죽었다니. 네. 그거.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학교도. 그걸 보시면은 그렇게 그 김정일이하고 김정일이하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기쁨도 만들고 그렇게 논다는 것은 그 국민들은 모를 거예요. 모르죠. 모르죠. 이게 와서 알지 몰라요. 부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옷과에 뽑혀갔으니까 오야 걔는 좋겠다. 너는 인생 됐다 했는데 와보니까 옷과는 걔는 놀이개도 놀이개지 다. 놀이개고 무슨 노래예요. 외국인이 오면은 접대하는 그래도 그, 성접대하는데. 그게 저번에 얘기 안 했나? 세종대왕도 안 알려준다고 그러네. 세종대왕도 안 알려준대. 왜 그런지 아세요? 얘기했잖아요 저분. 저기 똑똑한 사람을 알려주면 김정은 김일성들이 밑으로 깔아지니까 세종대왕도 안 알려주고 똑똑해서 초기 안 시켜줘. 올려주는 게 누구냐면 이순신까지는 알려준대. 강감천하고. 아니 어떻게 그 군말을 어떻게 쳐주자고 그렇게 하는지. 역사를 다 바꿨으니까 거짓으로. 안 알려줄 수가 없죠. 여기서도 남치면 남한이 쳐들어온 걸로 알고 있죠. 그렇지. 25년,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 우리가 쳐들어왔다. 남한이 쳐들어온 일인지 알겠죠. 네, 그렇지. 미제가. 미국이 쳐들어왔다. 남조선 괴뢰들하고 미국이 싸서 치고 들어왔다. 그래서 미국 너무 미워해요. 그래서? 네. 저기 뭐야. 사실은 김일성이가 찾아가서 그때 도와달라고 해서 쳐들어온 건데. 그렇지, 그건 모르지. 그래서. 미국 놈을 미워하는데 이제는 북한이 못 살고 없이 살고 이렇게 하니까 북한님을 미워한단 북한이 말이에요. 북한이 남한한테 참 불길을 많이 했어요. 그 비행기도 폭파시켜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폭파시키고 모르죠? 몰랐지. 여기 와서 알았지. 김현이가? 네. 그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이렇게 선님이 찾아오면 있잖아요. 선님 다음에 미운 게 미운 놈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선님이 제일 먼저 믿지 먹을 게 없으니까.